마음을 뺏겠습니다. 조! 가! 나! 자, 오늘은 네. 최강 티네이저 팀이 주간 아이돌을 찾아준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오! 그들은 이분들은 하이파이브 티네이저 HOT! 물론 HOT 선배님들도 주간에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선배님들 기다릴게요. 꼭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네. 오늘은요 네. 멤버들 만 나이가 모두 만 10대인 아 진짜? 티네이저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풋풋한 회원들 제가 아직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출발합니다. 월드와이드 그룹 NCT의 특급 막내팀입니다. 성장과 그리고 변신을 거듭하며 10대만의 당찬 매력을 선사하는 NCT 드림! 오 마이 갓! 렛츠고! 우리 드림 갑니다! 10대처럼 10대처럼 인사 10대처럼 어떻게 10대 하이루 하이루 10대가 하이루 그래? 하이루! 하이루! 진짜 잘생겼다 근데 하나 둘 셋 So what you can see 안녕하세요 NCT 드림입니다. 이게 정답 NCT 드림이야. 아 우리 해찬 씨는 한 달 만에 왔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때는 약간 막내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오늘은 그런 느낌이 아니야. 네, 형 같은 거니까 좀 늙었죠. 지금 딱 이렇게 네 명이 딱 형이 만 19. 만 19. 만 19. 18. 18. 아~ 야, 사실 첫날은 되게 애기 때 데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이들이 키가 저렇게 크고 한국말 저렇게 잘해. 아, 옛날에 어떤 영상에서 이름이 어떻게 될까? 음악 천, 뭐, 음악 러브 막 이런 막 기억이 나는데. 음악 러브 뮤직스타 찰나입니다. 야, 오랜만이다. 네. 아 근데 뭐 NCT 드림 여러분들 가운데 네. 사실 나 이 얘기는 누가 한 번씩 물어봐. 왜? 광희 닮은꼴이 있다고요? 아 미쳤다 작가님 나 틀리는 거야 지금. 저도 사실은 CD 여러분들 이거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아, 여러분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아닌가? 네. 닮은 사람 나 닮은 사람이 하나. 내가 아, 아 진짜? 아. 재민 씨가? 예. 옆에부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뭐 광희도 얼마 남았 저희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웃을 때 좀 닮았어요. 웃어볼 수 있어요? 웃을 때 닮았어요. 아 사실 저는 데뷔 씨 팬이거든요. 네? 어. 시작부터 다 세상 밖에 놀랐다. 다들 세플로 다들 세플로 잘한다. 어머니 경이야. 잘한다. 어머니 경이야. 아니 이 노래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약간 특이하게 나와서 어려웠었거든요. 간지없이 나와. 혜민씨 같이 하면 간지없는데 시작부터 자 시작부터 준비 시작부터 시작부터 다 예상 밖에 놀라서 작은 스텝들로 뽑아내리고 사람이 좋아하면 닮아간다고 광희씨가 재민씨 좋아하니까 닮아간다. 아 진짜 진짜요? 근데 사실 광희씨도 너무 우리가 웃음으로 포장돼서 그렇지 네. 봤을 때는 괜찮은 얼굴이에요. 재민씨 이렇게 네. 남궁민씨랑 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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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예. 남궁민 선배님이랑 많이 닮았다. 아 잘하셨어. 그러면 닮은 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혹시 다른 멤버들은 뭐 제노는 개 닮았어. 개? 개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종류의 자기 사모애들하고 사모애들 아아아 강아지 사귀네. 어 런쥔씨는? 전 저희 엄마 아빠 닮았어. 효자네 효자야. 잘 닮았어. 재밌다 엄마 아빠. 효자. 좋습니다. 저 그리고 NCT 드림이 약 10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 네. 드림이만큼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 신곡을 좀 기대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신곡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광희 아니. 아! 우리 재민 씨가 신곡에 대해서 한번. 네 일단 저희 신곡은 네? 좋습니다. 아, 오케이. 좋겠죠. 네. 어반 힙합곡으로 이제 딱 듣기만 해도 자동으로 좀 춤이 춰지는 그런 이런 붐의 매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붐의 매력? 네. 그 제목이 그러면 붐이에요. 붐이군요. 붐, 예. B-O-M. 찬나 씨는 어때요, 이번 노래? 그 약간 이런 느낌. 약간 흔적거리는 아~ 이런 느낌? 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청소년에서 가장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지 않을까. 그럼 NCT 드림의 신곡을 지금 공개할 건데요. 네. 우리 시즌 여러분, 신곡은 지성씨까지 있는 6인 버전이 공개될 네. 예정이니까 네. 여러분들 네. 절대 네.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네. 바로 공개합니다.
차도 음악 같은 stage 나의 단방울은 내겐 heavy rain 언제나 hot and shine 무대 위에서 live 네 눈 이맘보다 먼저 반응해 지금 우린 과도한 열기로 넘쳐 편히 앉아 놀아줄 시간은 없어 과정을 즐겨 나와 같이 더 달려 다시 웃기 원하고 또 원해 Too late, too late, we're rolling 난 너의 꿈이 다 꿈에 닿는 걸로 나는 너의 꿈에 손에 쥐어줄 수 있어 우수한 표정으로 춤을 추던 아이 이제 웃으면 서인들에게 불을 질러 맞는 단어 나 되고 싶어 모든 story yeah 빌어 두려움은 zero 지금 반대로 설렌 심장 시속 시속 100킬로 난 모든 절망들의 VIP 기다린 정도 기다리게 하지 기억해 어디서도 99빛 너 갈 걸 네 맘은 아이스크림 지금 우리 그 꿈에 일어난 player 내 안에 난 날 향한 찬사를 외쳐 1분 1초가 느끼는 전열 danger 더 자극적인 떨림을 나 원해 Don't be bold. 난 너의 꿈이 다 꿈을 찾는 소로가 된 너의 꿈을 손에 쥐어줄 수 있어. Oh, 수원 표정으로 춤을 추던 아이 이제 웃으면서 심장에 불을 질러. Yeah. 이거 아세요? 이거 아세요? 아, 좀 그렇네요. 진우 씨가 대답을 했잖아. 아, 미안해요. 저였다. ST 드림은요, 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을 모토로 태어난 그룹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NCT 드림 여러분을 꿈과 희망을 주는 동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동화 중에서 특히 짝꿍이 있는 동화들로 골라봤는데요. 네. 게임을 통해서 각각 두 명씩 세 편의 동화 속 주인공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지성 씨가 아쉽게 함께하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멤버가 저와 짝꿍이 되는 겁니다. 저와 펑요. 저와, 아니, 재노 씨. 다들 이렇게. 아니, 배찬 씨. 재미 씨. 예? 재미 씨 저랑 쌍둥이라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 재미나. 재미나, 유명한 어차피 이게 랜덤 아니에요? 랜덤. 원래 바로 하자고 했어야지. 너가 원하면 할 수 있어. 아, 그렇죠.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근데 해찬 씨는 지난번에 나와서 짝꿍 결정전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태용 씨가 광희랑 네. 이렇게 팀을 하게 된 걸 알고 있잖아요. 네. 뭐야. 느낀 게 확실히 이 짝꿍은 멤버랑 해야 되는 거야. 자, 믿음이 가도록 제가 한마디 아, 좋죠. 예, 네, 오케이. 소가 위한 위험. 야, 자기 자리에서 만나? 가까이 오지도 않고? 자, 그럼 첫 번째 동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끼와 거북이! 지금부터 제비뽑기를 통해서 네. 한 명의 토끼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공을 뽑은 사람이 토끼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토끼가 네. 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맞아요. 거북이를 고를 수 있죠. 그렇죠. 네. 아, 자, 몰라. 고개를 자 높이 드시고. 네. 네. 그 감이 왔어요. 제가 토끼. 저는 토끼 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엄청 떨린다, 이거. 오케이. 느낌이 자기가 토끼인 것 같은데. 좋아요. 진짜 런쥔이? 자, 그럼 런쥔부터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아니야. 자, 다음 내가 토끼 같다. 저요. 오케이, 혜자 씨. 하나, 둘, 셋. 아니야. 진짜 철로인가? 철로 진짜 철로인가? 와, 대박. 맞았죠? 와, 왜 맞았는데? 와.
오, 지금 머리 색깔 똑같아. 진짜? 철로 이제 광희 형이랑 짝꿍이야. 오. 아, 아, 아. 철로 아니야. 철로 썸이야. 아,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동안 속의 토끼는 철로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어제 머리 그렇지. 위에 토끼가 안 생긴 것 같아. 철로 귀여운 색깔 해줘요.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토끼의 짝꿍인 거북이 결정전을 시작할 텐데요. 네. 첫 번째는 훌라후프 달리기입니다. 일단은 런쥔 씨가 네. 팬분들 사이에서는 훌라후프 달리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특기라고. 네. 거의 선수였어요. 어, 진짜? 어, 아,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하면은 항상 그냥 식은죽 먹혔어요. 아, 진짜?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말만 하고 팬분들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대요. 그런 기회가 어. 없었던 거 그렇죠. 기회가. 네, 기회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그게 특기인지 한번 네. 런쥔 씨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네. 기대돼. 나 한 번도 못 봤어. 멤버도 본 적 없어요? 네. 네. 자, 오, 자, 오. 오, 오, 이거 약간. 야, 가볍죠? 오, 야, 이게. 걷는 거는 뭐 너무. 야, 걷는 거 문제 없고. 빼, 빼고, 빼고. 혹시 뭐. 어, 혹시. 오, 잘하는데요. 아, 자. 그러면 청희 씨 어떤 게임이죠? 훌라후프를 돌리면서 네. 떨어뜨리지 않고 결승선까지 왔다 갔다 이제 완주하는 사람이 성공인데요. 한 명씩 차례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는 쉬웠어. 아니 근데 시작하기 전에 나는 철로토끼랑 꼭 짝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어, 어 진짜요? 어, 진짜? 어, 해주시고요.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늦었어요. 먼저 든 두 분이 왜 그런지 이유가? 어, 왜냐면 저는 게임을 마냥 몸을 잘 쓰는 게 아니라 이 머리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철로도 이 꾀가 좋아가지고 저랑 만나면 정말 환상의 조합. 좋네. 좋아요. 그러면 철로가 머리를 담당하고 제가 몸을 담당하고. 좋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혜천 씨부터 이렇게 쪼르륵 하면 어떨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한번 해보고. 제자리에서만 돌려볼 수 네. 있는 기회 드릴게요. 어, 좋게 와. 완주를 못하면 선택을 못합니다. 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아, 잠깐만. 오, 야, 잠깐만. 이제 이게 왕금을 후진으로 할게, 후진으로. 후진으로, 후진으로. 후진으로. 네. 후진이 어려우니까. 탈락하면, 탈락하면 선택 못 받습니다. 네, 후진입니다. 시작! 아, 여기로 가자. 아, 여기로 가자. 따라하시러. 왠지 기대되는 재민. 자세. 목도리도 마음에. 목도리도 마음에. 자세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안정적인 자세로. 시작! 아빠! 아빠! 아, 그래. 야, 야, 니가. 좋아. 일단 제가 잘한 게 나왔으니까 일단 잘해볼게요. 자존심 네. 살렸으니까. 네, 전 그럼 두 번 다 후진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두 번 다 후진으로. 오, 자존심이, 자존심이.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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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와, 잘하긴 한다. 인정. 인정. 자, 이제 그러면 우리 혜찬, 제노, 런진이 성공을 했어요. 네. 세 분이 성공했기 때문에 세 분 중에서 택할 수 있습니다. 네. 제노 씨로 오시고. 살짝 떨어져 주시고. 아, 올려보시죠. 운동으로 갈게요. 운동으로 갈게요.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 아직 짜증은 아니지. 왠지 이 기운이. 자, 이렇게 서 있고 우리는. 그럼 제가 고를게요. 철로야, 난 널 믿는다.
나는 안 골라도 돼. 나는 안 골라도 돼. 왜냐면 지금 고르면 나중에 할 게 없잖아요. 오~ 어떻게 많은 걸 보여주겠다. 네, 아~ 그래, 그럴게요. 개미와 배짱이입니다. 아~ 부지런한 개미와 게으른 배짱이의 동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아, 네. 한 명의 개미를 먼저 뽑겠습니다. 네. 아,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긴장했네, 나 할까봐. 자, 해찬이. 뽑아야 됩니다. 아니면 뒤로. 광희와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자. 어떻게 봤어. 봤어요? 자, 셋이 같이 올려주세요. 셋이, 하나. 예. 하나, 둘, 셋. 아! 좋아할 일이고 이런 거니? 저 아까 먹을 때 본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해봐요. 근데 괜찮아. 야, 재민이 오늘 재민이 오늘 각이야. 오늘 또 개미는 혜찬 씨입니다. 자, 우리 혜찬 씨 같은 경우는 누가 배짱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쉬운. 게임을 이기려면은 재민인데 이 뭔가 재미를 위해서 재민이를 보내야 하나 싶어요.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저만 실패하면은 네. 제가 강희 씨랑 네, 같은 팀이 되죠. 그렇죠. 정신 차리자. 아? 정신 차리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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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나 한국말 너무 잘한다. 정신 차리자. 난 잘 안 하는 말인데. 열심히 배짱의 결정전은요, 안대를 쓰고 손끝의 감각만으로 개미가 멈춰서 하고 있는 동작이 NCT 드림의 어떤 안무 동작인지, 또 어떤 노래 어떤 안무인지를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 혜찬 씨가 선택한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오시는 아직 아직 만지는 거 아니야? 아니. 만져주세요. 만지지 마세요. 아직. 자, 다시. 네. 에이. 이거 되게 유명한 춤이잖아요. 오. 이 후렴구에요, 후렴구. 그러니까. 자. 만져주세요. 만지시면 돼요. 왜 애매한 동작 했어요, 지금? 네. 애매한 동작 했어요. 오늘 끝은 동작이 아니잖아. 야, 누가 놓여? 자. 야, 누가 놓여?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을 외치시고. 자. 야, 이거 개미인데 왜 뭐야 이거? 같지? 자. 뭐야 이거? 아. 야. 그럼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아니, 제대로. 한 번, 두 번을. 맞출 거예요. 재밌어. 런지 씨 하고 있다. 자, 런지 씨. 비슷해요? 런지 씨. 이거. 이거. 뭐였지? 저희 아무리. 그러면 혜찬 씨가 이거? 정답을 아는 분은 정답을 먼저 외쳐주셔야 돼요. 이게 뭐야? 런지 씨, 이 동작이 들어가는 춤을 생각해보세요. 정답. Go. 땡. 정답. We go up. 야, 그렇게 하면 다 맞지. 정답. 어쨌든 이긴 거예요. 자, 재민 씨 마지막 셨어요. 한번 쳐봐요. 어떤 동작이에요? 맞다. 그 다음에? 이쪽. 이 노래 너무 좋아. 선녹 파트. 와, 대단하다. 이거 뭐 맞지? 와, 이거 대박이요. 제가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어떻게 다 프리로 하는 파트를 골랐어요. 프리. 아, 근데 이거 맞는데 이걸 왜?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아,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자, 런지는 이 문제를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네, 무조건 맞출 거예요. 예, 맞추지 못하면 바로 광희 씨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야, 런지 이렇게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너무. 런지 짜요. 내가 귀여운 게 아니야. 자, 안색 써주시고요. 이번 노래는 이겁니다. 자, 네. 혜찬 씨. 잘했어. 뭐야? 끝입니까? 잘했어. 예. 자, 그럼 이제 만져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만져주세요. 자, 우리 세미 씨도 만져주세요. 야, 니 장난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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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장난하냐? 야, 이거 맞추면 내가 진짜 리스펙트. 야, 니 장난하냐? 아니, 근데 세찬 씨, 이게 동작이 있었잖아요. 아니, 동작을. 이런 동작이에요. 만지고 있을 때 동작을 한번 딱 하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 손 대시고요. 자, 하세요. 아, 이거 너무 하면은, 하면은 알, 알, 알. 어? 어! 뭐 이제 어, 정답! 어, 이거 춤춰봐요. 어떤 거? 미거업의 브릿지 파트. 한번 해볼게요. 와, 어때요? 그러니까 확실해? 확실해. 진짜 확실해? 근데 이번에 만약에 틀리면 어, 이거 기회 없어요. 바로 기회 줄게. 재민 씨한테 기회 가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번 틀에 저랑 짝꿍이에요. 자,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확실해? 확실하다. 연재야, 너 진짜. 광... 연재! 괜찮겠어? 너 이런 식으로 밀어내려 하지 마. 아니야. 어, 정답은? 딩동댕. 딩동! 와! 야, 런쥔씨 대박. 아니, 어떻게 이거에 그냥 바로 맞추지? 자, 바로 마지막 문제 갑니다, 이제. 아, 또 있어요? 네, 맞아요. 마지막. 1대1이에요, 지금 1대1이에요. 아, 이긴 줄 알았어. 아, 이게 문제 내는 것도 어렵네. 네. 그럼 내가 이번엔 순발력으로 갈게. 오케이. 진짜, 순발력으로. 자, 이번 마지막 문제 이겁니다. 네. 멤버들끼리 상의를 했는데요. 자, 그럼 혜찬 씨, 안무 보여주세요. 의상. 하신 거예요? 어? 아니, 아니, 아, 그랑 다른 게 뭐예요? 아니, 너무 했나? 아니, 잘 그대로 할 것 같아요. 자, 그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이제 터치. 자, 뭐? 어, 나 의사. 야, 너, 다들 너무 옆에 보는 사람 진짜 재밌어. 다들 옆에 보는 사람 진짜 재밌어. 자세를 피할 수가 없잖아. 여기서 틀리면 광입니다. 여기서 틀리면 광입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그렇게 안 좋으니까. 자, 잘못 보면. 자, 그대로 따라오세요. 그대로 따라오세요. 아, 생각날 것 같은데. 발끝까지 만져. 발끝까지. 자, 런쥔 광희를 만날 것인가? 재민 광희를 만날 것인가? 아, 이거 아니, 이건가? 지켜보니까 진짜 재밌다. 자, 어, 똑같아요. 어, 이 동작이에요. 뭐지? 아, 저기다. 저다. 고의 인트로.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안 돼.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정답은 해체 씨가 발표해 주세요. 아이고, 재민아. 딩동댕! 아! 반대로 돌았냐? 잠깐만요, 제보 할 거 있어요. 아, 네, 제보. 안무 틀렸어요. 아, 찬 씨. 저는 2절, 얘네 1절. 1절.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동화 속 배짱이는 재민 씨입니다. 재민 씨입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광님. 아, 진짜. 진짜 하고 싶어. 재민 씨, 쌍둥인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그면 야, 뒷말 주세요. 뒷말로 들어라. 자, 이렇게. 물. 자, 이렇게. 물. 잠깐만요. 네. 너무 기뻐서 울고 있어요. 아, 런쥔 울어? 기뻐서. 기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어, 네. 런쥔 씨는 광희 씨와 함께 자동으로 팬님과 아, 달림 짝꿍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NCT 드림. 아, 런쥔 형 불러. 그 나이 차이 별로 안 나 보이죠? 응. 20살 차이밖에 안 나 보여. 자, 그럼 이제 네. 동화 속 짝꿍들과 더 즐겁고 신나는 동화 속 세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아이돌 여러분의 업데이트 되는 소식을 검색창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검색창의! 네, 오늘은
저희는요 NCT 네. 드림의 TMI 보따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동화 속 주인공들끼리 만나서 짝꿍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만 알고 있는 멤버들의 TMI를 적어주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런쥔 씨예요. 아무리 오늘 우리가 짝꿍이 됐다고 하지만 런쥔 씨의 TMI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런쥔 씨는 오늘은 같이 함께 오지 못한 지성 씨에 대해서 써주시면 네. 되는 거고요. 네. 런쥔 씨에 대한 TMI는 같이 있는 네 분의 멤버가 알겠습니다. 써주시면 됩니다. 4대1인가 네. 지금부터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짝꿍, 짝꿍의 TMI를 적어주시고요. 아, 오랜만에 철로의 TMI 됐어. 재미있을 것만 보겠습니다. 뭐 스킨십이 많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한테 뽀뽀를 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 아 그래? 귀여워. 아, 이건 뭐지? 아 진짜요. 그래서 스킨십을 좋아해요? 네. 스킨십 오마이갓. 많이 뭐, 많이 뭐 예를 들어서 어 뭐야 멤버들이 뽀뽀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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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식 날 멤버들이 뽀뽀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어?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오, 벌뽀뽀예요, 벌뽀. 벌뽀뽀. 그럼 재민씨가 자주 하는 스킨십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냄새를 맡아요. 맞아. 이게 딱 뒤에 와서, 네. 이게 재민이면 이렇게 와서, 냄새를 맡아요. 근데 그 냄새 맡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확인해. 아, 그걸 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사람도 있어. 뭔가 알 수 없는 그 중독성이 있어.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럼 제일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 누구예요? 이 중에서. 따로 이게... 방향제나 뭘 뿌리지 않아도. 좋다고 해야 되나? 지성이지. 에이, 해찬이 아니면, 런쥔이? 정도? 오, 진짜? 오. 몸에 좋은 냄새 나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런쥔 씨의 TMI 한번 볼까요? 네? 오,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아침에 찬 거 먹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 중국에서는 따뜻한 걸 먹잖아요. 중국에는 아침에 그 죽, 따뜻한 맞아, 죽을 먹거든요. 맞아, 찬물도 안 먹고, 그쵸? 네. 찬물이 잘 안 먹고. 따뜻한 맞아요. 물, 이렇게 찬물이랑 따뜻한 물 섞어서 따뜻한 물을 먹으면 아, 하루가. 아, 혹시 차가운 음식은 언제 먹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와, 뭐야? 야, 좋았다. 자, 그러면 런쥔 씨가 쓴 지성 씨 팀에 한번 가자. 아니. 런쥔 씨 하나 더. 하나 보고. 오케이. 거울에 있으면 자신의 얼굴을 감상한다. 이거 누가 썼어요? 거울이 있으면. 이건 저 씨 인정. 자, 재민스. 다 공감한다. 알죠? 멤버들 아나 봐요. 알죠. 런쥔이가 또 이제 또 화장실을 딱 들어가기만 하면 예. 그냥 막. 클렌징 폼 딱 씻고. 아 그리고 거실에 전신 거울이 하나 딱 있어요. 예. 저희 숙소에 똑같이 따라해 드릴게요. 예? 아 뭐야 방금 실로우 걸린 거야 뭐야. 진짜?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거울이 그럼 왜 있겠어요. 아 한번 보여줘봐요. 한번 보여줘봐요. 아 근데 아니. 솔직히 그러지 않거든요. 진짜 안 보는 날이 없어. 집에서 누가 그렇게 해? 이게 뭐 이렇게 내 얘기 나와서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한 걸로 진짜 하냐. 그렇게 안 하긴 했는데 아 근데 난 이해해요. 뭐 다 하지 않아요? 아침에 다 씻고 나면 하지. 저도 사실 거울 보면은 감상하고 있긴 해요. 그래 너네 얼굴은 감상할 만하지. 자 그러면 런쥔 씨가 쓴 지성 씨 TMI 봅시다. 숙소 돼지. 네. 아, 왜 돼지예요? 그러니까 숙소에 있던 모든 음식이 그냥 사라져요. 그 여섯 가지 맛 들어가는 그 한 통 있잖아요. 그 서리원. 네. 그거를 샀는데 형 저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그래서 아 좀만 먹겠지 하고 했는데 반이 없어진 거예요. 그거를 반이 그 6인용이에요. 맞아. 아니 근데 지성 씨가 잘 먹어서 이제 키가 진짜 많이 컸더라고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작았어요, 지성이가. 그때 몇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고 지성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와, 진짜 어릴 때만 작구나.
제가 그때 160인가 그랬고 지성이가 48인가 그랬어요. 148? 148? 진짜 작았어. 애기야. 진짜 작았어. 근데 지금은 제일 많이. 지금 몇이에요, 키가? 지금 79? 지금 신발 신으면 180이에요. 와, 많이 컸구나. 진짜 크다, 진짜 커졌다. 네. 많이 컸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런진이 맏형이니까 네. 모든 면에서 약간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네? 애교 모범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없어요. 아니요! 그때가 제일 귀엽고 귀엽대? 이제부터 니꺼. 여기서 애교 장인은 누구예요? 애교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 혜찬이가 또 애교를 너무 잘해요. 아니, 봤어요. 우리가 다시 혜찬 씨를 지난번에 봤으니까 그러면 먼저 멤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주고 네. 가보시다. 왜냐면 또 시즌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애교를. 보고 싶어 해요. 네, 보고 싶어 하니까. 네. 그 얌얌송 그때 그 교과서처럼 해주셨던 그 분의 네네 이승환 한번 볼게요.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교과서? 이마크 아 이마크 엄청 귀엽게 했는데. 아 진짜. 와 진짜. 진짜야. 그마? 아 진짜야. 진짜야. 먹을 때가 예쁘다. 어디 갔어? 얌얌.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아잉. 이제부터 고야가야. 네. NCT 드림이 와서 네. 우리 해찬의 얌얌송으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었어요. 아 자꾸 소름 돋아. 아 나 저 마크 형 거 봤어요. 너무 귀여워. 그 보고 나서 바로 메시지 보냈어요. 뭐라고? 귀여워서 죽여버리고 싶어. 아, 바로 메시지 보냈어요. 이번에 바로 마크한테 메시지 보냈어요. 만나기만 해봐. 근데 저희가 네. 진짜 유독 저희끼리의 그 애교를 못 봐요. 아, 그렇죠. 그렇지. 우리도 그래서 뭐가 쉽지 않아. 그래서 더 하게 되는 거. 그러면은 혜찬 씨가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의 애교가 네. 참 기대가 안 되면서 아. 또 새로운 반전이 나올 게 아닐까. 제노다. 오케이 제노. 제노 형 항상... NCT 멤버가 진짜 많은데 거의 탑급으로 애교가 없어요. 이야, 진짜로? 항상 약간 좀 멋있고 이런 이미지니까 귀여운 척 할 때 약간 반전의 매력이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음악 귀엽게 주세요. 미안 내가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냠냠. 누구보다 제일 귀엽게. 내가 안 발랐으면 너 진짜 왜 화났지? 아 얼굴 빨개졌어. 되게 좋아요. 저를 되게 좋아요. 재밌어요. 전 개인적으로 재민이 한 거 꼭 보고 싶습니다. 아 오케이. 재민이. 근데 재민 보기 전에 준비하셔야 돼요. 예. 네. 네 여기 스피커 하나 준비하시고. 예. 자 음악 두세요부터. 오랜만이고. 아 벌써 약간 안도 준비. 벌써 안 좋아? 자꾸 다들 준비하지 뭘? 자 얘들아 준비하고. 음악 두세요. 음악 두세요. 먹을 때가 제일 예쁜데 냠냠냠.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아잉. 아 귀여워. 허덩포덩한 내 배짱. 힝 힝. 와 이제부터 네 고야. 야. 아 너무 잘했는데. 멤버들 반응 싸늘하네요. 아, 잘해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애교 장인이네. 플러스가 못 보네. 아, 힘들었어요. 아, 이거 박지성 쉽게. 애교 형 뭔가. 얌, 얌. 이제부터 거야. 응? 응! 자, 그리고 저희가 네. 이제 TMI 보따리를 진행하면서 네. 멤버들
맞춤형 게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우승팀에게는 고가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 고가. 네. 여러분들의 승부욕을 제대로 불태워주시고요. 아, 승부욕. 자, 혜수씨가 지난번에 뭐 트레스도 좋은 선물이지만. 오늘 진짜 국가 선물이에요. 진짜 농담 진짜 믿어도 돼요. 저희가 사실 너무 포장을 한 뒤에 TS를 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다소. 아, 그날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네네. 오늘도 만약에 티셔츠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아 여러분들 혹시 이제 구호 만드셨나요? 아, 그럼요. 네. 아, 네. 아, 어느 팀부터? 배 팀부터. 오케이. 오케이. 참고로 저희 팀 이름은 베개 팀입니다. 베개 팀. 배짱이와 개미. 베개. 베개는 과학입니다. A 베개. 오! 이 게임의 에이스가 되겠다는 어떤 네네.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네. 자, 우리 대단한, 우리는 글로벌하게. 어, 글로벌하게. 네. 太阳 땅 공장 활대我笑왜양대 표아저씨. 太阳 왜냐? 加油! 야! 오늘 태양과 달! 이겼다. 야! 아니야! 팀 이름 있나요? 팀 이름은 천재 팀. 천재. 아, 천재, 오케이. 아, 뻔해, 뻔해. 천재다. 어, 그래, 천재 대박이다. 뻔해, 뻔해요. 유, 천재,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 팀이 네. 게임을 펼쳐서 네. 이기는 팀께 선물이 주는 거죠. 네, 이번 게임은 재민 씨랑 관련된 네. 게임인데요. 재민 씨가 펀치 기계의 제왕이라는 펀치. 맞아요? 아, 제가 다른 방송에서 네. 그 펀치 기계를 한번 때린 적이 있거든요. 네. 어, 때려. 만점 만점에 9,208점이 나왔어요. 오. 만점 만점에? 네. 어, 그럼 거의 다 만점 어. 가까이 간 거잖아요. 네. 자, 예. 그럼 일단은 또 재민 씨 펀치를 제가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네. 바로 네. 누가 제일 셀까? 런쥔 짜요! 네,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하지, 이거? 자, 고! 고! 네. 오! 이번엔 딴셔. 오! 721점! 오! 700대, 700대! 아, 그래도 나오네. 성타. 내가 한번 해볼게요. 700점. 별로야. 약간 때리면서 빈다고. 아, 뭐야. 아, 야, 작전을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 작게 얘기했어야 된다고. 형 들으셨죠?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갈까요? 오케이. 오! 진짜 사라져냈어. 소리 좋아. 봐요. 좀 높았다. 런쥔 간신 가는 거 봐. 아. 왜? 761점. 761점. 78점! 아, 이제. 네, 하지만 지금 최고 점수입니다. 아, 네. 최고 점수예요. 자, 자, 우리에겐 권위 있어. 괜찮아. 자, 해찬 씨. 이번에 아예 못 따라오게. 와, 예. 예찬. 와, 그러면 해찬이가 진짜 잘하네요. 되면 제노가 해찬이가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해찬이 진짜 잘해요. 네. 오. 자, 해찬 씨 어떻게 칠 거예요? 어떻게 칠 거예요? 저는 얘랑 약간 좀 밀당을 해보고. 아, 정말. 오, 무섭다. 해찬이가. 아, 재밌어. 해찬이가? 해찬이가 NCT에서 펀치기계 1등이야. 아, 진짜? 진짜? 얘는 힘보다 스킬이 좋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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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오! 와 카리스마 있어. 아! 500, 600. 내가 긴장했어? 785점. 와! 최고점! 최고점! 이렇게 해서 총 563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방위가 이기려면
842점 이상 하면 돼. 842점. 형 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842점입니다. 형 뼈 조심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842점만 넘기면 돼요. 아! 아야! 잘 나와, 나. 720점. 오! 런쥔이 그래도 이겼다. 아니, 런쥔이 그래도 제가 쓴다. 런쥔이 꼴등을 아니다. 아니, 어렵네. 아, 어려워, 이거. 자, 이제. 자, 힘재노. 재노씨가 몇 점을 기대된다. 해야 되냐면. 올해 뭐 이길 수밖에 없다. 우린 즐기면서 이제부터. 802점. 802점이요. 우리 천노아씨가. 우리에겐 제노가 있다라고 해서 아주 마음 놓고 섰어요. 802가 나오면 동점이에요. 802요? 네. 802. 802. 몰라, 좀 잘했어야지. I'm sorry. 잘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힘재노! 화이팅! 놀랐어. 약간 놀랐어 지금 회장님. 내가 봤을 때 770, 아니 783, 800 안 된다. 790! 아! 790! 아! 아! 그래도 제노 1등이야. 최고기록은 기록했으나 합산 점수는 1551점. 그래, 이기면 된 거야. 네, 이제 또 제노의 또 TMI를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요즘 제노 형 잘 못 자요 라고 써줬어요. 자, 우리 천러가 썼나요? 네, 제가 썼어요. 네. 그 숙소에 PC방 하나 생겼어요. 숙소에 PC방 생겼어요? 제노 형이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 샀는데 엄청 유행이에요. 다 제노 형 방 가서 놀고 막 그래요. 제가 듣는 거는 해찬이 형 새벽까지 게임해서 제노 형 잠 못 잤다고 들었어요. 이게 약 엊그제 일이었습니다. 엊그제? 네. 이제 저희가 연습이 끝나고 드림 숙소에 가서 자야겠다 하고 갔는데 제노 컴퓨터가 좋아요. 요건 해야 돼. 해야지. 한번 해야지. 옆에 지성이를 안 치고 그게 하니까 한 3시쯤인 거예요. 근데 그날 늦게 자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음날 연습이 저녁 8시 시작이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해찬 씨는 게임도 하고 본인 시작도 잘 맞췄는데 제노 씨가 잠을 못 잤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날에 제가 스케줄이 있었어요. 바로 아침에 스케줄.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한 시간이 넘고 두 시간이 넘고 세 시간이 넘고는데 얘들이 게임을 그만 안 두는 거예요. 근데 시끄러워. 게임할 때 시끄러워. 네. 시끄러워. 헤드셋 또 안 끼죠. 그냥 해찬이 무조건 헤드폰 다 뺀 다음에 막 빵빵빵 막 이렇게. 야, 아닙니다. 영화 이게 저는 집중하면 말이 없어지는 성격인데 네. 지성이 집중하면 말이 많아요. 우리 비슷해요. 지성아 미안해 없으니까. 지성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자는데 어떤 소리 들렸어? 아니 못 잤죠. 거의 자는 게 아니라 못 자고 있었는데 그만 든 이유도 약간 눈치가 보여가지고 갑자기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면서 왜 그걸 일찍 눈치채지 못했을까? 자, 근데 제노 씨가 했던 개인 방송 중에 JSM의 반응이 뜨거웠다고요? 아, 네. 발렌타인데이 때 저희 다섯 명끼리 ASMR 영상을 찍었어요. 초콜릿 먹는 거 그걸로 찍었었는데 그때 너무 잘해버린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ASMR 방송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JSMR.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네. 네. 네, 맞지? 네. 짠! 맞지? 먹음직스러운 떡볶이가. 자, 제노씨가 어떻게 JSMR을 방송하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자리에? 오케이. 네. 그럼 자, 직접 한번 보여주세요. 네. 나도 JSMR 하고 싶다. DSMR. 그때 잘했어야 했는데, 그치? 아, 맞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JSMR입니다. 잠시만요. 그건 반칙이잖아요. 찍어서 먹어. 찍어서 먹어주세요. 찍어서 먹어. 한 입밖에. 이렇게 찍어서. 한 입만 먹어주세요. 넘겨주세요. 저도 먹을.
맛있는 소리. 잘하면 라면 사리. 많이 먹네. 많이 먹네. 너와 사리사욕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야, 우리 것도 냉장고. 그만하라, 그만하라. 아, 그만하라. 야, 잘하다는데. 제이였잖아. 네. 저희가 왜 제이였으면 봤냐면, 네.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게임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재훈 씨가 내는 거예요? 우리 맞춰야 되는데 같이? 네. 그렇진 않죠? 아니죠. 네. 자,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바로, 네. 어떤 사리를 먹었을까? 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세팅되어 있는 사리들 중에서 그 먹은 소리를 듣고 뭘 먹었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대를 써주세요. 안대. 제가 이거 참 좋아하거든요. 네. 네. 참 좋아요. 베개. 아, 베개. 아, 베개. 어, 베개. 중국 당면. 뭐라고요? 당면. 중국 당면. 중국 당면? 네. 왜요? 소리가 넓적했어요. 어. 정답은 정답입니다. 우와! 뭐야? 연 대단. 뭐야? 뭐 대단. 아니 뭐가 넓적해 소리가. 와우. 뭐야 라면 소리 아니야? 아, 네. 아, 그러세요. 아, 라면 전문가. 어, 이거 붙여 주세요. 아. 아. 이 노래 들이. 야. 네. 진짜 좋았어요. 와, 잘한다. 아, 근데 한 번에 알았네. 네. 자, 다음은 어떤 걸지 한번 맞춰 보세요. 아니, 짜요! 런쥔씨! 떡! 떡! 베개! 아닙니다! 전제! 전제! 베개! 베개! 재민! 소세지! 아, 맞아! 재민 소세지? 네. 정답! 우와! 아, 봐봐! 어렵다! 자, 이렇게 해서 재민이와 배짱의 팀이 완성! 아, 룰을 다 맞춰서? 그래! 자, 우리 지금 사리를 맞춰라, 네. 게임에서 우승은 우리 해찬 재민 씨. 네. 자, 드시죠. 아, 잘 맞췄어 마지막에. 아, 저희는 못 먹나요? 네, 아직 안 되지. 일단은, 아, 일단은 뭐 애교를 보여주든 뭐 하면 뭐 하는 애교는 재능 가야죠. 마라 맛이 나는데 맞죠? 어머, 런쥔 씨 좋아하겠네. 입이 얼얼하네요. 선우도 되게 먹고 싶, 재노도 먹고 싶은가 봐요. 맞아요. 먹고 싶으면 애교 끼워서 딱 한 명. 아, 재밌게 딱 한 명 빼고 먹게 해줄게. 오, 오. 아, 그럼 나 빼겠다는 소리야. 괜찮은 오늘. 아닌 것 같아요. 잘생겼는데? 먹어. 애교라고 무조건 막 엥 이런 게 아니야. 냠냠, 어잉, 짓대요. 야, 재민이 사실 접시 나눠서 선대요. 선대. 괜찮아. 재민이 안 멋있다는 거야? PC방 오픈해줄게. 혜찬이 형, 컴퓨터 사줄게. 어, 잠시만! 잠시만! 아니, PC방 오픈 거야? 컴퓨터 샀는데 어떻게 했어요? 와, 이거 뭘 골라야 돼? 자, 혜찬 씨가 해주세요. 철라야, 원서 먹어. 와, 쟤는 어떻게. 와, 찬나 역시. 이 대놓 게임인데. 우유의 상징. 여기서 해줄게. 잘 먹겠습니다. 전화. 아유, 가져갈 거지. 아니, 아니. 아, 너 아까 먹었잖아. 아! 야, 가서 먹어. 쟤는 같이 먹게 해줘. 네, 자, 다 같이 드세요. 아니, 맛있어.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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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한국에서 먹은 건 좀 처음에. 진짜? 제일 맛있어. TMI 게임을 모두 해본 결과, 아, 오늘 최종 우승팀은요. 네. 해찬, 재미와 재미, 회장입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해찬 씨가 또 선물을 받게 됐네요. 그러네요. 아, 커플만 되면 무조건 우승이에요. 그러니까 좀 봐주고 싶었는데. 네. 오늘 저희가 진짜 약속 드립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진짜? 어, 뭐. 설마. 이번에 장난치면 안 돼, 진짜 형. 아니, 저 장난. 바로! 게임기 네, 아니에요? 게임기? 뭐, 문상 이런 거 아니겠죠? 어? 문상! 맞습니다. 문상 상품권 10만원! 와! 예! 아니, 재미 어떻게 알았어? 자, 우승을 하게 됐는데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좋은데? 우선,
이 영광을 이수환 선생님께 아, 아 이수환 선생님 나오시는 거야? 아 이거 아니에요. 네, 우선 이 영광을 우리 NCT 드림 멤버에게 돌리고요. 네. 그래도 상품은 저희가 가져갈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즐겁게 게임하고 이렇게 문상까지 받게 해주신 우리 주간 아이돌 모든 제작진분들께 감사합니다. 자 재민 또. 아 일단 오늘 이렇게 우리 뭐 별거 한 거 없잖아, 그렇지? 맞아, 사실. 네. 와서 조금 방송하는 거 조금 즐겼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즐겼네. 네, 이 즐거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다음 코너 청진추망 백투더 데뷔 가겠습니다. 청진추망 백투더 데뷔. 여러분은 지금 엔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지금도 네. 만으로 다 10대인데 몇 살에 데뷔를 한 거예요? 일단 저희 막내가 14살에 데뷔를 했어요. 아, 14살에. 정말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가지고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데뷔 때 기억나요? 그때 저희가 호버보드를 타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춤만 춰도 정말 떨리는데 그렇죠. 맞아. 호버보드라는 걸 타고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떨렸어요. 저희가 제가 참 아직도 신기했던 게 저희가 이제 틀려도 다시 할 수 있는 뭐 사전 녹화 이럴 때는 네. 정말 많이 틀렸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틀려도 될 때 엄청 떨어뜨렸어요. 넘어지고 그러는데 막상 이런 큰 무대나 그냥 한 번에 딱 끝내야 되는 생방송 이럴 생방송 때는 생방송 아니면 공연 한 번도 안 틀렸어요. 네. 그때는 완전히 무대 체질이구나. 약간 긴장을 또 했구나. 긴장을 해야 어느 정도로 떨렸냐면요, 만약에 그 컴백주에 저희랑 같이 컴백하는 아티스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노래 지금 들어도 그때 떨림이 느껴져요. 왜냐면 다음 무대가 저희기 때문에 어떤 그런지 알겠다. 아, 너무 잘한다. 얼마나 그럼 그 데뷔 무대를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네. 그 열정을 불태웠던 NCT 드림의 데뷔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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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인검. 와. 대박. 이거 그날 제일 많이 떨어뜨렸어요. 4-4-4 정도. 마크야. 마크야. 저희 1기 졸업생이거든요. 1기. 카메라 아래에 지금 홍보분들 다. 저거 어떻게 저렇게 춤하셨어? 와, 진짜 신기하다. 저 난리였어. 야, 제동가요? 네, 접니다. 이제 드디어 내려왔어. 진짜. 나 소름 돋았어, 진짜. 애기 할 때, 애기. 저 그때 너무 약간. 누구세요? 누구야, 누구야? 찬나? 와, 애기가 나왔어. 왜 이렇게 귀여워? 왜 이렇게 컸어? 어떡해. 애기야, 애기. 와, 진성이. 와, 꼬글머리. 야, 진짜. 예. 어때요, 직접 보니까? 너무. 귀여웠네요. 아니, 천호 씨는 진짜 많이 큰 것 같아요. 몇 센치나 컸어요, 그때보다? 10cm 정도. 야, 그러니까. 8cm. 아, 근데 저 호버보드 아이들은 누구예요? 이수만 선생님.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이수만 선생님이 기계를 좋아하시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네. 저희가 네. 호버보드 없는 버전의 안무를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버보드는 약간 좀 이렇게 노는 모습을 찍으려고 했던 건데, 이제 선생님이 그걸 보고 이걸로 한번 하면 어떻겠냐. 저거 연습을 얼마나 했어요, 저게? 아, 이거 진짜. 이게 일단, 진짜 이거 저거를 타는 법을 일단 배우고. 그렇죠. 더 어려웠던 거는 런진이를 들어서. 맞아요. 호버보드 제가 타고 있을 때 들어서 맞아요. 다른 호버보드를 옮겨주는 식으로. 그거가 그거 연습할 때 진짜 오래 걸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실 이 추인껌이라는 그 곡 자체를 좀 알려준 네. 그런 하나의 그런 포인트이기도 해서. 운 좋았다고 생각해요. 센세이션 했죠. 네. NCT 드림을 딱 알리기에. 네. 더 이상 저희가 시간을 끌지 않고 네. 새롭게 탄생하는 NCT 드림의 2019 추인껌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인껌 역시 우리 지성 씨가 등장해서 6인 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네. 채널 얼음! 내 까만 스니커즈를 지금 멈추게 만든 너가 믿는 어서 나와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와 근접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게 조금 닿았던 지 얼마 안 된 것이 분명해 나 기다려 넌지 심 마주치는 시선이 어색해 천천히
달콤한 슈윙검. 자, 이렇게 해서 주간 아이돌 이번 주는 NCT 드림과 함께 봤는데요. 네. 아쉽지만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아, 벌써. 안 돼, 드림이 가지마. 너무 아쉬워.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세요? 아,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방금 그 떡볶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나중에 또 오면 삼촌이 많이 사줄게요, 삼촌들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재민 씨, 그럼 뭐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셔요? 일단 이 주간 아이들, 네, 이 세트장과, 예, 그 다음에 이 카메라, 예, 그 다음에 우리 MC 분들을, 네, 캐스팅해 주신. 그렇지. 초초야, 초초. 캐스팅해 주신. 우리 캐스팅해 주신 MBC. 아, MBC. 아, 재밌네. 감사합니다. 재민이 큰 그림 그릴 줄 아네. 저희도 다시 한번 MBC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MBC 감사합니다. 재밌었군요. 그래서 오늘 정말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CA 여러분들 정말 주간 아이돌 챙겨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제 NCT 드림이 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앞으로의 6드림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희 조각남이 결성되고 NCT 멤버들은 벌써, 네, 세 번째 방송. 그렇죠. 아, 오늘 또 힘이에요. 고맙고, 네, 앞으로도 그 뜻깊은 2년, 네,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가라 아이돌 NCT 드림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 둘 셋 저 화양의 NC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CT 재밌었던 거 한번 기억해볼까요? 그럴까요? 그게 뭐지? 아, 뭔지 알겠어? 아니, 난 몰라.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뭐지, 이거는? 주가나 하면은, 아, 그분 아닙니까? 불타는. 네, 이렇게 두 개가 저희의 스포입니다. 내가 그린 주가나 그림은 미리 그린 다음 주 그림. 이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8월 7일 수요일 오후 5시 주간 아이돌에서 만나요. 가슴이 뛰는 대로 뛰어봐 right now. 내가 맞는 단어 나 되고 싶어 모두 sorry yeah 빌어.